안녕하세요. 잠시 출연 안전문방송 난 알아요 난생 이채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고 내일은 쉬는 날인데 내일 장모님 생신이라서 가려고 뭘 준비할까 그러다가 그래서 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장모님 생신 때몇개 선물로 드리고 예쁜 꽃 보시라고 보시고 행복하시라고 예쁜 꽃 심고 또 제가 몇개 심은 거 저희 농원 안에다가 작게 미니 난전시 해서 영상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가 뷰티풀 선데이 주피터 너무 이쁘죠? 이뻐라. 좀 이렇게 깔끔할까요? 요거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빌리지 치프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제 분갈이 몇개 해서 먼저 향이 좋은 우리 사파이어 갈라를 수경으로 반 수경으로 키우는 거를 먼저 해볼게요. 뿌리가 잘 떨어지도록 물에다 살짝 넣어놓고 물에 먹는 동안에 블렌드 커버에 그냥 놔두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쁜 오키디아 파크 스티커를 붙이고요. 이제는 요거를 뿌리를 털고요. 아이고, 뿌리가 잘 되돌았네요. 스텔을 다 제거하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손님이 오셔갖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살짝 털고, 뿌리가 죽은 게 있나 없나 보고, 여기가 살짝 죽었는데요. 여기다가 살짝 뿌리를 조금 불안하네요. 뿌리가 불안한 친구들은 안에 들어가서 썩을 수 있으니까 제거해주고요. 우리 투명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기드볼을 자꾸 떨고 채워진 않고 어차피 반수경으로 키울 거라서요. 이렇게 듬성듬성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키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물을 이렇게 반만 채우면 돼요. 이렇게 채워서 키우고 우리 미요 야마사키는 제가 토분으로 갈 거예요. 기둥을 몇개 집어넣고 위에 이끼 제거하고 배를 감싸고
야마사키가 옷도 이쁘고 미니 타입인데다가 향이 좋아서 저희 장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맨날 꽃 갖다 드린다 그러면 너네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꽃이야, 꽃은 그냥 팔어, 그렇게 맨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래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선물을 드리려고요. 이렇게 하나 심고 하나 더. 이거는 혹시 저희 동서분들 중에서 와서 논독을 드리시는 분들 있으면 하나 드리려고요. 세상에 꽃 싫어하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동서분들은 꽃 키우는 게 취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쁜 꽃을 보면 좋아하시겠죠. 어필보를 이렇게 살짝 올려야지 완성. 너무 이쁘죠? 이렇게 심어서 넣고, 그 다음에, 땀이 엄청나네요. NC카라인데, 이게 저희 이 시중에 있는 NC카라하고 많이 틀린 품종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판매할 계획인데, 보시는 것처럼 벌브가 틀리죠. 보통 긴데 라디아타가 땡그랗고 꽃도 일반 라디아타하고 피는 시기가 틀려요. 지금 펴요. 향도 훨씬 더 부드럽고요. 이 친구는 토분에다가 요거는 통기를 위해서 약간 바크를 집어넣고 어필본 심었고 제가 이거를 저쪽으로 전시장에서 옮길 거예요. 옮겨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전시회를 준비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제가 장모님한테 드릴 선물, 난 생신 선물이죠. 몇 개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것만 하기 좀 약해서 농원에 있는 비올렛이하고 몇 개 더 모아서 지금부터 전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이렇게 사이좋게 우리 거북선 2호, 이 친구가 거북선 2호예요. 여기 보이시죠? 거북선 2호.
여기 거북선 2호, 거북선 3호가 이렇게 한가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어서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안녕! 거북선 1, 2. 이 친구들 이렇게 일광욕 할 때는요, 밥을 줘도 안 나와요. 먹으러 안 내려가는데 참 신기한 거는 이 친구가 2년 됐는데, 저희 농장에 온 지 2년 됐는데 그 전에 요만했어요. 이것도 작았죠. 그리고 1, 2, 3호하고 나머지 4, 5, 6호는 지금 어디 물속에서 놀고 있나 보네요.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자, 전시회 전에 티모어로 포키스 아시죠? 그러네요. 원산지고 반다처럼 생겼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핀 게, 그죠? 이렇게 핀 게 숲꽃. 여기가 암꽃이에요. 한 나무에 암꽃, 숲꽃이 다 달려있고, 위에 숲꽃은 향이 나고 밑에 암꽃은 향이 안 나는 아주 신비스러운 난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로 지내 유시타타라는 품종인데, 이렇게 화분이에 아주 넓은 잎에서 낚싯줄처럼 얇은 게 내려와서 이렇게 매달려서 피죠. 자, 이렇게 펴서 한 송이 피고 또 피고 또 피고지고 피고지고 그런 색이고 품종인데, 이렇게 보시면 꽃색이, 오, 너무 감색인데 너무 황홀한 색이죠. 있어 보이는 그런 색깔입니다. 자, 이제 전시에, 작은 전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몇 개 안 갖다 놨는데도 이렇게 풍성하고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친구, 파피어 페드름이죠? 핑크 스카이. 카틀리아, 화려한 카틀리아하고 같이 있어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그런 자태를 뽐내는 그런 친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라비아타 세미엘바. 라비아타 세미엘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딱 한 송이 옆에 졌네요. 향은 역시 좋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비올레시아. 요새 비올레시아 많이 펴요. 비올레시아 세루리아. 비올레시아는 역시 비올레시아만의 멋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송이나 펴졌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비올레시아 플레미아. 이쪽은 저희 장모님이 이왕이면은 만약에 줄려면 한 송이는 외로우니 두 개씩 달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뷰티풀 선데이 주피터를 이렇게 두 개씩 먹고요. 요건 장모님 드릴 거. 아주 상큼한 향이 나는 빌리지 칩. 그 다음에 여기는 메요 야마사키인데, 이제 핀 거보다는 약간 들핀 거 갖다 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서 요거는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꽃을 안 좋아하지만 견물상심이라고 저희 동서 두 분이 보고 마음에 들면 그냥 드리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향이 아주 좋은 사파이어 갈라. 사파이어 갈라는 식질 다 털어내고요. 플라스틱 투명분 있죠? 거기다가 모기도 볼만해서 이렇게 케이스에다 집어넣어서 물을 채워서 반으로 채워서 반수경으로 키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향이 좋은 부드러운 엔시크리아 아라타.
이렇게 소소하게 오늘 이렇게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장모님한테 영상 꼭 보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장모님, 내일 생신인데 미리 축하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예쁜 딸 낳아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농사꾼한테 보내주셔서 고생하는데 하여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열심히 앞으로 남은 세월 열심히 살아서 따님 행복하게 해드리고 장모님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쑥스럽네요. 아무튼 우리 나나 생일도 잊고 보시면서 행복하시고, 오늘 생일이신 분은도 이 꽃을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꽃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뒤숭숭한데요. 장마 비에 많은 피해 보신 분들도 있고,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그냥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그렇죠? 좋은 취미생활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